일로 와. 일로 와. 단도 씨. 오케이. 장갑 못 피해요? 어떻게 할 건데? 귀여워. 장갑은 못 피합니다. 짱구야, 너 만화에서 나오는 거 따라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아빠는 참 아직도 날 어린애를 본다니깔. 유튜브 친구들도 이런 건 안 한다고요. 응, 그럼 당연하지. 자, 오늘은 숨겨진 악사리의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요술 장갑이에요. 한때 레드 악세로도 엄청 유명했었죠. 상대방을 고양이로 바꿔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점이 정말 강력한 이 악세의 장점인데요. 자, 오늘 요술 장갑의 아주 숨겨진 팁들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강화랑 코디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강화는 무조건 스피드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브로봇이 진짜 좋아요. 이게 없으신 분들은 페어리 슈즈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인 몇 가지 기술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일반적인 XX지만 한 번 더 누를 경우 새로운 판정이 하나 생깁니다. 꽃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 꽃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이제 2타에 반격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3타까지 쓰면은 이렇게 무적이 있습니다. 이 3타에는 완벽하게 긴 무적 타임이 있어가지고 한두 번 용으로는 상대방이 되게 잘 당해요. 가까이서 맞추면 저렇게 두드려 맞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 중 하나죠. 반전기 해! 반전기 해! 이런 식으로 알려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X가 참 심리적으로 되게 좋고요. CCC는 네, 기존과 다르게 아까 범위가 좋은 세우기 기술입니다. 아주 범위가 괜찮고요. 기존 에스퍼 다르게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겠죠. 나머지는 거기서 거기고요. 자, ZS입니다. 새를 두 번 날려요. 가까이서 맞추면은 2타 맞출 수 있고요. ZC 상대방을 고양이로 변신시킵니다. 이게 진짜 좋은 기술 중 하나죠. 일단은 지속시간이 한 15초 정도 될 텐데요. 이 고양이 상태가 되면은 스탯도 고양이가 되기 때문에 많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이걸 맞았다 그러면은 변신이 풀리는 게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즉선 무한 변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가 된 상태에서는 무조건 도망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이 악세 숙련도가 갈립니다. 기본적인 콤보는 대시 X 이후에 Z이에요. 물론 가까이서 맞추기에는 안 맞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상대방 크기 비례. 하지만 반면에 이제 가까이서 Z를 쓰면은 이렇게 뒷판정으로 상대방이 고양이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드를 뚫을 수 있고요. 일단 원거리 내성인 점 알아주시고요. 자, 필살기는 상대방을 작게 만들어요. 똑같은 기술이지만, 똑같은 상태지만 상대방이 방어력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이때 많이 때리면 좋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고양이까지 중첩을 시키면은 네, 말이 안 나오기 세죠. 자, 일단 여기까지 기본 일단 악사리 기술들이고요. 오늘 그러면은 자, 제대로 된 이제 요술장갑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술장갑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일단 고양이로 변신시키겠죠. 하지만 거기서 제가 게임을 끝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서브로봇과 이 빠른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일단 스피드 카드를 바르라고 한 이유는 상대방 고양이의 속도와 저의 일반적인 에스퍼 속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미친듯이 도망을 가면은 제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추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피드 단 한 칸만 바르면은 이렇게 고양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방어력이 3칸이라도 이 방어력을 포기하고 스피드를 받을 이유가 이거 중 하나입니다. 이거 일단 안 되면은 절대로 저거 못 잡아요. 두 번째로 서브로봇입니다. 일단 에스퍼의 판정 특성상 별로 좋은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저 왼쪽 오른쪽 막 움직여 다니는 고양이를 어떻게 때려야 되냐, 바로 서브로봇을 이용하는 거죠. 서브로봇에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거는 장검. 장검은 이론상 고양이가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검을 뽑았다 그러면은 아마 최소 한 줄을 깎인다 보시면 돼요. 이걸 오늘 실전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레드에서 어디까지 통했냐, 메카슈트까지 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실제, 네, 실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장검. 이 장검은 범위가 너무 좋아요. 고양이가 점프를 하지 않는 이상은 못 피해요. 물론 점프를 하고 나면은 내려온 다음에 딜킬을 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검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럼 실제 가시죠. 자, 두 번째 판은 신목의 꼬리 상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목 되게 좋아요. 제가 이제 연장 중에서도 상당히 좋은 거고요. 일단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팁을 드릴게요. 일단 고양이를 무한으로 변신시킨다는 게 좋지만 이론상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좋됐다. 자, 오케이. 이제 강목을 존나 펼시다. 아니야, 지금 펴자. 아니야. 하, 이게 Z시 판자는 되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반피각성이요? 그 전에 좀 침착하게 플래시는, 이건 오히려 변신을 좀 기다립시다. 게임은 지능적으로. 어, 니 어떻게 할 건데? 상대도 이제 저한테 올리겠죠? 알겠죠? 제가 피가 많으니까? 근데 어떻게 할 건데? 인연 8개월. 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어, 새끼야. 이 정도 많이 탔다. 오케이. 아, 아슬아슬 잡았네요. 자, 상대방도 진짜 미친 듯이 길을 악물면서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피 관리를 진짜 잘해줘야 돼요, 여기서. 이게 이런 학생 같은 경우는 피 관리를 좀 잘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뭐, 반피 전까지는 제가 천천히 압박을 해주시면 좋겠죠? 루퍼? 어씨, 저거 쓰네. 루퍼? 세구고, 위로 예측. 보통은 이제, 뭐 이런거 막고 나서 한번 위아래로 도망가기 때문에 2분의 형이 이지선 다 잘 걸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 조금 깔아주세요. 좀 깎아주고. 아, 안 맞춰도 돼? 지금 대시엑스 맞추면 딱 한 줄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아니야, 무기 안 좋아. 좀 더 기다립시다. 게임 천천히 합시다. 자, 실제 레더 따면 아마 상대가 수인을 껴가지고 온갖 개질환을 떨겠지만, 네, 그게 일단 아니니까. 아, 무기 딱히 좋은 게 없는데. 아, 나는 무조건 와야죠, 나한테. 일단 무조건 나한테 와야 돼요. 네가 뭐라도, 아이씨야, 빔참에 사라진 거야. 병신 게임 진짜. 제가 다 대신 산대 맞춤 딱 이제 그 되거든요. 그 피가 최대한 째주면서 한 번은 서버로 가주고. 아, 이거 힘들겠다. 그래도 가보자, 아래. 끝났죠? 못 버텨요. 잘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모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낙법이 있기 때문에 제자리 Z씨를 사용해줘야 되고요. 역시 원거리 내성이 있다 보니까 반피전을 조져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일단 저한테 오겠죠? 제가 가드를 땡기면은. 오케이. 오케이. 하... 자, 중요한 거는 이 새끼를 반피전에 한 방에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만 한 번만 잘한대. 어차피 한 대 맞추면 돼. 그렇지. 아, 까비. 아이템 계속 뽑아주면. 세우기. 세우기. X, X. 우와, 많이 패스어. 아래. 그렇지. 장갑 끝. 일로와. 일로와! 단도시! 오케이. 장갑 못 피해요? 어떻게 할 건데? 귀여워. 장갑은 못 피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신목의 꼬리와 같이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지만 훨씬 더 난이도가 좀 높죠. 일단 낙법이 있기 때문에. 메카슈트나 이런 원거리 내성 악세사리는 필살기를 이용해서 크게 작게 만들고 진짜 목숨 걸고 존나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또 혼은 이제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일단 이론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메카슈트는 되지만 저건 안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지 플레이를? 일단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이거를 막 한 번에 끝낸다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피를 조금 깎아주겠다는 마인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어,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작업을 좀 치는 거죠. 미리 아이템 깔아주고. 디큰. 오케이, 반피 깎았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
조금 늦게 써줘야 돼. 아, 이게 판정이 막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아, 끝났다. 완전됐다. 야, 이렇게 되면은 일단 졌다고 보는 게 가장 속편하겠죠? 야.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어. 스피드가 느린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뭐 크게 큰 것도 아니라서 맥카스는 돼요. 근데 이건 혼은 안 돼. 심지어 나 방어 3이야. 아예. 아! 아깝다, 아깝다. 아, 별의 커비님도 구독 감사합니다. 둘 다. 윙크, 윙크, 윙크. 확실한 주제. 무섭지? 안 하면 뭔가 애매하고, 하기에는 좀 계속 그런데. 강목이 빠따라. 나쁘지 않지. 아래? 까비. 여기서 이제 심작하게 해야 돼요. 최대한 대시 엑스와 맞춘다는 기준 느낌으로. 그렇지. 아, 잘 잰다, 얘. 이게 생각이 나다리가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인데 얘 너무 날 잘 맞는다. 와, 몇 시 안 해? 하지 마. 왜 안 할지 모르겠지만 방금 상대방 이제 변신했다. 그러면은 제가 강목 들고 좀 펠라 했거든요. 아마 거기서 이제 한 3대 7로 제가 3이죠. 제가 3. 3 기준으로 좀 이제 할 만했을 겁니다. 단점이 이제 공방에서 안 끼워준다는 점이 있죠. 그래도 뭐 이런 식의 플레이, 숨겨진 기술이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